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아이가 세상과 만납니다. 아이는 어느새 자라 사춘기를 맞았고 초경을 했습니다. 아직은 낯설고 부끄러운 모양입니다. 20대, 어느덧 아이는 소녀에서 아름다운 여성으로 성장했습니다. 몇등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지수도. 한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여성은 새 생명을 잉태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인생의 중반기, 아내로 그리고 어머니로 참 열심히 살았다 싶은 순간 여자는 폐경을 맞았습니다. 이제 여성은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준비하려 합니다. 한 집안의 딸이자 아내이자 어머니인 여성. 여성은 바로 우리들 삶의 거울이자 미래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아주 오랜 옛날부터 간절히 소망해오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아무 질병 없이 오래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이었는데요. 영원한 젊음을 유지하고 싶은 욕망은 전 세계 예술가들에게도 무한한 상상력을 선사했습니다. 1500년대에 활동했던 독일의 화가 루카스 크라나흐의 작품인 청춘의 샘, 일명 젊어지는 샘물이라는 작품 역시 그중 하나입니다. 청춘의 샘. 나이 들어 주름지고 허리 굽어진 노인들이 샘물에 몸을 적시자 아리따운 젊은 여인 혹은 청년으로 변합니다. 청춘의 샘은 말하자면 젊음을 되돌려주는 샘물인 셈인데요. 청춘의 샘까지는 아니더라도 의학의 발달과 생활의 변화는 현대인들의 수명을 120세까지 바라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남성들에 비해 여기저기 아픈 곳이 더 많아진다는 여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더 오래 사는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제대로 건강하게 장수하는 비결은 뭘까요? 생로병사의 비밀에서는 여성들이 어떻게 태어나고 성장하며 나이 들어가는지, 여성의 성장과 변화를 통해 여성의 몸을 이해해보는 여성 건강 프로젝트 3부작 특집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제1부 성장입니다. 17시간 진통 끝에 이제 막 아기가 세상 밖으로 나오려 합니다. 10달간 머물렀던 엄마의 자궁을 떠나 새로운 세상으로 나오려는 순간. 마침내 아기가 세상과 마주합니다. 그리고 첫 울음을 터뜨립니다. 매일 함께 숨 쉬고 이야기 나누던 아이와의 첫 만남. 뱃속에 있을 때와는 또 다른 새로운 존재감으로 아기가 엄마의 품에 안깁니다. 이렇게 해서 박혜원 씨는 엄마가 됐습니다. 탯줄이 끊어졌지만
아기는 여전히 오로지 엄마에게 의지합니다. 지금의 아기에게 엄마는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만나는 유일한 의지처입니다. 일남 3녀 중 맏딸로 태어나 27회를 살아온 박혜원 씨는 이제 한 남자의 아내이자 한 아이의 엄마가 됐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한 집안의 딸 혹은 아들이 됩니다.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을 이미 부여받고 나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남성과 여성 출발점은 어디일까요? 그 시작은 약 10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남성의 정액 속에 있는 수억 마리의 정자들은 각각 성을 결정짓는 X염색체와 Y염색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X를 가진 정자가 수정이 되면 XX가 되어 여자가 되고 Y를 가진 정자가 수정이 되면 XY가 되어 남자가 됩니다. 말하자면 수정 순간 태아의 성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아직 남자와 여자의 특성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남녀를 외형적으로 구분지을 수 있는 생식기는 수정된 지 10주 정도가 지나야 본격적으로 발달합니다. 이후 아이들은 엄마의 뱃속에서 급속한 성장을 합니다. 세상에 나온 후로도 생식기 외에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는 외형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역할 놀이를 할 때 여자아이들은 대부분 엄마가 되고 남자아이들은 아빠가 되지만 이것은 경험에서 오는 차이일 뿐입니다. 사춘기 이전에 그 유소아에서 나타나는 남녀의 어떤 정신적인 차이는 그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그 양육에 의한 것이죠. 그래서 출생 후에 이제 어떤 사회적 교육이라든가 환경적인 영향에 의해서 이제 여자는 여자답게 남자는 남자답게 양육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후천적으로 그렇게 행동 양식을 보인다고 할 수가 있고요. 성기 이외에 여자 남자가 그렇게 크게 구별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10대에 진입을 하면서 잠잠했던 몸에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여자아이들에게서 2, 3년 먼저 나타납니다. 이른바 사춘기의 시작입니다. 예, 이제 가슴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좀 예쁜 걸로 해서 어느 날부턴가 13살 미현이의 가슴이 봉긋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미현이는 자신의 몸에 갑자기 나타난 변화가 여간 낯설고 어색한 것이 아닙니다.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 적은 있었지만 그 과정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가뜩이나 혼란스러운데 엄마는 왜 굳이 이런 곳을 직접 데리고 다니는지 공연히 가슴이 움츠러들고 누가 볼까 부끄럽기도 합니다. 큰 소리로 미연아도 브라자 그거 필요하지 않니? 아니면 속옷 필요하지 않니? 큰 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때 남자아이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때 약간 민망해가지고 약간 더울 때도 있어요. 엄마 눈에는 늘 어린아이로만 보였던 미현이에게 신체적으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지난 겨울 무렵이었습니다. 5학년에서 6학년으로 올라올 때 그때 가슴도 나오고 그리고 털도 좀 나고 그렇게 그게 막 몸에 변화가 있을 때 어떤 기분? 부끄럽고 그리고 민망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뭐 변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창피해 하더라고요. 근데 뭐 당연히 여자로서 해야 될 권리인데 그래서 가가지고 어서 와 빨리 와 너 마음에 드는 걸